해킹입니다. 스마트 공장 사이버 공격 급증인데요. 스마트 공장 내에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운영 기술 보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보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영어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두 단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하나는 IT입니다. IT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아시죠. 네. IT 하면은 뭐 주로 뭐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게 정보와 통신을 이용한 네. 그런 다양한 기술들. 그게 IT 기술이죠. 이렇게는 아실 겁니다. 그럼 OT가 뭘까요? OT 뭔가요? OT는 운영, 조직,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기술.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그 연구하는 그런 기술이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지식들 그걸 갖다 OT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OT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네. 왜냐하면 IT는 계속적으로 그걸 기술력을 확보해 왔어요. 그런데 OT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솔직히 말해서 뭐 현장에서 IT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가 한둘, 그 부서 하나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IT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잘 지키고 활용해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과 또 이 회사의 기밀과 이런 걸 잘 지킬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피해를 본 사람인데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2중 3중으로 우리 그 서버인 컴퓨터에 대해서는 보안 기술을 네. 철저히 네. 걸어놨어요. 걸어놨는데 해킹을 당했어요. 어머. 너무 쉽게 해킹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 새벽에 우리 구독자들이 갑자기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문자가 오는 소리에 깼어요. 네. 깼는데 봤더니 제 채널인데 네. 무슨 코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머 너무 무섭네요. 새벽에 예, 코인 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제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그거를 중지를 시켰어요. 네. 중지시켰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방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이 시작이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 구글에서부터 경고가 막 뜹니다. 네. 너희 불법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 경고 막 뜨더니 네. 채널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머. 이 실제 겪으신 일이군요. 예. 정말 2년 넘게 그때가 이제 2년 차에서 3년 차 넘어갈 때였는데 2년 넘게 해놓은 그 수많은 콘텐츠와 구독자들이 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구독자들한테 호소를 했더니 이제 다양한 증거들을 우리 구독자들이 다 캡처도 해놓고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구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해킹의 피해다.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자료를 보낸다 했더니 이틀 만에 다시 풀렸군요. 채널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킹이 일어났냐. 우리 그렇게 2중 3중으로 보완을 했는데 저희 그 직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비정규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휴대폰이 해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로그인했던 그것이 기록으로 그대로 해킹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휴대폰에서 이제 저희 채널을 이제 관리를 하고 그랬던 말에 아이디로 같은 동일 아이디로. 그래서 이제는 그 동일 아이디를 그 비번으로 쓰고 있는 사람은 저로 무조건 제한을 해놓고 1급서부터 이제 체계를 잡은 거죠. 그 1급 비밀 관리 담당자, 그다음에 2급 담당자, 3급 담당자, 직원은 3명밖에 없는데 단계를 3단계로 딱 나눠주셨죠. 예, 뭐 관련된 이메일에서부터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게 이제 IT와 관련한 OT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OT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해킹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들여서 보안을 해놔도 그걸 관리하는 어떤 사람의 휴대폰 하나가 뚫리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뚫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IT와 관련된 OT 이 OT를 어떻게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모든 이 문제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할 것인가 특히 요즘에는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죠 농장도 스마트팜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뭐 랜섬웨어 하나가 딱 들어왔다 농장에 있는 모든 작물 다 죽습니다. 그렇죠. 물바다가 되거나 뭐 뜨거워지거나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그 미국의 송유관 운영사인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데에서는 해커가 랜섬웨어로 공격을 해가지고요.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가동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무려 6일 동안이나 이 송유관이 중단, 송유관이 중단되니까 기름이 못 가잖아요. 난리가 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것도 역시 IT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OT에 있어서의 적절한 그 보안과 대비되어 있는 그런 조직 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다. 그래서 결국은 688억 원의 피해를 와. 감수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IT와 OT의 조합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서로가 균형을 맞춰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산업이 이미 지금 디지털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견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론가님?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금 그 과기정통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리빙랩 서비스 같은 걸 개시를 하는 건데 네. 미리미리 지금 보안성 시험 도구를 활용해서 보안 상황을 그렇죠. 점검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솔직히 개별 회사에서는 자기네들의 보안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말 극단적인 상황들을 갖다가 대비해서 보안을 붙여놓으면은 그건 비효율이죠. 또. 그렇죠. 저희처럼 직원이 셋밖에 없는 회사에서 엄청난 보안 설비들을 갖다 한다? 그거는 과투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보안 시스템은 어떤 것인지 컨설팅을 받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도 역시 작은 회사들이나 또 그 적절한 IT의 전문 인력들이 없는 회사들은 굉장히 좀 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버 테러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점검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구멍들을 계속 찾아 메꾸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그 개별 회사 혼자에서만 할 수 있게 그냥 방치해놓지 말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 관련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지원들을 해줌으로써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님 좀 그런가 하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SNS, 네이버 밴드에 노출된 가상화폐 정보를 이용해 해킹을 해서 무려 수억 원을 챙긴 그런 케이스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사실 그 요즘에는 진짜 SNS는 양날의 검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SNS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그 잘못된 그런 그 링크들을 받을 수가 있고 그쵸. 이거를 잘못 클릭을 했다 하다가는. 그랬다가는 그냥 내 폰 자체가 해킹이 돼버려요. 그렇게 해킹이 일단 돼버렸다 그러면 내 개인정보는 기본이고요. 이 휴대폰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SNS 계정까지도 오염이 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엄청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네이버 밴드에 노출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정보를 이용한 해킹을 통해 가지고 수억 원을 이렇게 뽑아낸 30대도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위험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한편 또 지난 4월이었죠. 현역 장교가 북한 공작원의 군 내부망 자료를 넘기다 걸린 이제 북한 사주 해킹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포이즌 탭이라는 해킹 장치에 이제 무선 모뎀을 이제 결합을 해서 원격에서 해킹이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 무선 해킹 장비가 단돈 12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격 통신이 가능한 무선 모뎀을 내부망 서버나 PC에 연결을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방비 상태로 해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법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만들어진 기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원시적인 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관련자만 내통을 한다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해킹 기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이즌 탭이라고 하는 이 공격 기법 지금 이런 그 기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체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굉장히 개별적인 그 조직 내에서의 그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과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예 맘먹고 내가 정말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위해를 가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덤벼들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수로 이런 일들을 갖다 버린다거나 하는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어요. 이제 이 현대자동차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기반의 NFT를 선보여서 화제가 됐는데 일부 이용자는 금전적 피해도 본 게 있다면서요, 보라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정말 획기적인 그런 NFT 서비스를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이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NFT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 커뮤니티와 NFT의 결합은 진짜 정말 우리 기업들이 다 앞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선진적인 그런 일종의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용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화폐가 생기는 거고 그 화폐를 통해서 NFT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운용하고 있는 이 그 일종의 블록체인을 통한 그 서로가 활용하는 화폐와 이 NFT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모든 업무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이 네트워크 안으로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침범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한 그 직원이 그 이 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링크가 될 수 있는 코드를 갖다 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코드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걸 모르고 그 오염이 되어 있는 걸 몰랐다는 것도 다 현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클릭을 해서 링크로 들어갔더니 이제 해킹이 되면서 자기가 이제 갖고 있던 이 그 디지털 화폐가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문제들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 인증 사업도 굉장히 좀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SK텔레콤이 양자 암호 생태계 조성 설명회를 열었다고 해요. 양자 암호 좀 어려운데요. 표현은 어떤 내용인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SK텔레콤과 KCS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암호 통신 기능의 반도체하고 그리고 이제 QRNG라고 하는 그러한 기술을 이제 합쳐가지고 양자암호 원칩이라고 하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암호칩은 보안에 있어서는 탁월한 그런 그런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그런 암호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암호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안의 새로운 신기원을 확실하게 구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도 이 양자 암호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갖고 있고 특히 우리 그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발빠른 그런 기술 선점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은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네. 지금 넘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중에서도 그 이 칩을 갖다가 차세대 칩들을 갖다 빨리빨리 만들고 기술의 그 표준을 갖다가 우리가 딱 선취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 적극적인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힘들어지고 또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있어서 한미 그 기술 동맹이라고 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를 전부 미국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그 이번 동맹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럴 때 이런 기술들이 그대로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 캡을 씌워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용인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안 강화의 필요성, 이제 관련 기술의 개발의 목적들이 좀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기술 발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무래도 이 보안에 가장 좀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오명을 얻었다고 해요. 예. 해커들의 놀이터다, 이거 좀 불명예를 얻었는데 대통령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한꺼번에 유출이 되고 말하는데 이 사실은 이 그 나라 중에서요 그 보안의 시스템이 다소 부실한 그런 나라들은 해커들이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의 실력들을 입증해서 그렇죠 일부러 국가기관 이런 걸 털기도 하잖아요. 네, 그 입증해서 그걸 가지고 더 많은 돈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그 정부와 관련돼 있는 보안 기술은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요. 뭐 이런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전에 그 북한의 해커들의 그런 도발들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 부분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보안 관련된 기술도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중요한 그렇죠. 그런 쌀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기술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 개인정보가 이전에 석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보안과 관련된 문제, 해킹, 뭐 해커들의 놀이터가 되면 국가의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문제니 만큼요. 우리나라도 또 보안 강국, 이제 IT 강국은 사실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보안 강국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